안녕하세요, 우리 스타입니다. 오늘은 스위치 포터블 TV 아웃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오픈해 보았습니다. 이게 앞면, 이게 뒷면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젖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치를 시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전원 버튼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 보시면 HDMI 포트, C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치를 한번 닌텐도 스위치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이렇게 거치를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고요. 한번 TV랑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고고고. 자, 그래서 요 지금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충분한 배터리가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충전을 시켜 주시고 난 후에 지금 요 정품 충전기를 꼭 사용해 주세요. 충전기를 포트를 연결하신 상태에서 HDMI 선을 이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여기 HDMI 선 있잖아요. 요거를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충전선, 그 다음에 HDMI 선을 꽂은 상태예요. 자, 곧바로 이렇게 지금 작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충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곧바로 스위치 화면으로 바뀝니다. 굿굿굿.